네, 간단한 퀴즈 하나 하죠. 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어디 있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 엔터티 디테일 부분이에요. 로그아웃에서 처음부터 볼게요. 로그인해서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 홍길동 나오고 뷰 볼 수가 있고 뷰에 엔터티 지금 항목이 있었죠? 엔터티 항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엔터티 네임 홍길동 엔터티가 있습니다. 요걸 뷰 버튼 한번 더 클릭하면 엔터티 디테일이 나와요. 그죠? 홍 엔터티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면은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파이낸셜 리포트 요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한가요? 우리가 지금 구성이 될 것들은 요렇게 보시면은 IS가 있고 BS가 있고 ES가 있고 CF가 있어요. 네 개의 항목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네 개의 스키마들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 리포트 부분이죠. 리포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파이낸셜 리포트에 있고 다음에 에쿼티 스테이트먼트 여기 보이죠? 있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있죠? 그리고 밸런스 시트도 있죠?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안 보이네? 여기 있네. 인컴 스테이트먼트. 스키마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컨텍스트는 이렇게 지금 대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몽땅 다 지금 파이낸셜 리포트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버그가 막 있을 거예요. 그것들 버그를 잡아서 이 파이낸셜 리포트에 밑에다가 파이낸셜 리포트 밑에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다음에 캐시플로우, 에쿼티 스테이트먼트 다섯 개가 다 쪼롬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클릭했을 때 파이낸셜 리포트 클릭하면 파이낸셜 리포트에 대한 이런 항목들이 나타나고 에디트 버튼 클릭하면 에디트 항목 나타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밸런스 시트와 IS와 CF와 ES도 똑같이 FR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추가하나요? 여기 아래 파이낸셜 디폴트 밑에다 4개 그죠?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다 합쳐서 하시면 아마 3, 4일 정도 머리를 싸매시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